한 경제지에서 어떤 기사를 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기사에 얽혀있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경제지의 기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저께 나왔던 기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저께 환경부에서 재포장을 하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는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 할인 판매를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마트 한번 가보실 때 뭐 홈플러스 가보실 때 솔직히 말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장바구니에 집어넣거나 할 때 재포장되어 있는 거를 갖다 뜯어내고 그거 버리느라고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아니 이미 우유가 두 개가 이미 잘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두 개 묶음 판매한다고 다시 포장을 해놔요. 솔직히 말해서 바코드에 웬만한 정보들 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유를 딱 찍기만 하면 플러스 2, 뭐 플러스 3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재포장을 합니다. 재포장해서 새로 바코드를 갖다 부여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이득일까요? 이 과대포장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업체는 마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과포장을 마트가 요구하고 그 요구하는 것을 회사가 수렴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 비용을 어디에? 소비자가에 또 전가를 합니다. 환경부에서 사실은 이 과포장 문제는 이전서부터 언론에서 주구장창 주야장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과대포장 뭐 재포장 키워드를 해가지고 한번 쭉 검색을 돌려보세요.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마트에서 할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과대포장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왜 갑자기 이 과대포장을 막는 환경부의 조치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할인 판매를 못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신박하게 연결시키면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까? 정부를 씹으려고 가짜뉴스를 만든 거예요. 구체적인 지침들을 갖다 환경부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5급 보좌관이 기자한테 항의를 했더니 이따위 기사를 올립니다. 자 보십시오. 식품 유통업계 뒤집어 놓고 언론 기업만 탓한 환경부 김보라 생활경제부 기자. 근데 이 김보라 기자를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김보라 기자는 선배가 시켜서 이걸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재포장금지법 얘기를 들은 건 올 초였다. 환경부가 포장 규제를 세게 한다는 데 들리는 게 하나도 없다며 식품업계 관계자들 불안했다. 완전히 이거는 식품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만 들은 거죠. 그러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6개월이 지나 재포장금지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요. 환경부는 업계 관계자를 불러모았다. 간담회를 다녀온 한 참석자는 앞으로 할인도 못하고 사은품 증정품도 못 붙여 팔게 됐다며 채널별로 기준이 달라 골치 아프게 됐다. 어떤 회사인지 다 알아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왜곡된 입장을 투덜거리면서 기자들한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지들은 그 회사가 주 고객이고 광고도 주시는 그런 하늘 같은 광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맞춰서 왜곡 보도를 시작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재포장 금지 예시 사진 이걸 받고 참석자 전원을 취재했는데 앞으로 묶음 할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라고 입을 모았다. 누가 그런지 얘기해. 입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레기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도피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신박한 분류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들이 과연 자신들이 기사 안에서 쓸 때 그 관용적 표현들을 어떤 의미로 쓰는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기레기란 취재 결과, 연합뉴스를 뒤져본 결과, 그리고 팩트를 체크해본 결과, 네이버에서 두어 번 검색해본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우리와 반대 진영의 국민 대다수가 이 사무실을 한국이라고 치면 국민 대다수, 네티즌의 반응은 따지고 보면 나도 네티즌이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과대포장 문제는 업계 일각에서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소통 방식이었대. 정부가 규제해도 업계는 다른 살 방법을 찾겠지만 어쨌거나 시당이 납득할 방법으로 규제 방안을 찾는 게 순서래.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과대포장 문제는 업계 일각에서도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왜? 업계에서는 마트에서 시켜서 하는 거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할인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업계에서도 불만을 얘기했다고 대형마트들 좀 참 이렇게 못하게 해주세요. 정부가 규제해도 업계는 다른 살 방법을 찾지만 찾는다니까?
근데 시장이 납득할 방식으로 규제 방안을 찾는 게 순서래. 시장이 뭘 납득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이. 불만이 있는 거는 특별한 마트, 그 다음에 식품 업계에서도 아주 극소수 포장과 재포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을 또 찾아갔대. 패키징 회사들은 본지 취재 과정을 통해서 법 집행 사실을 알게 됐대. 9개월 정도로 쓸 포장재 만들었는데 쓰지 못하고 버려야 착착했대. 예라이 기레기더라. 자, 그 밑에 보면은 묵구마린 금지 이틀 만에 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렸대. 무슨 없던 일로 돌려! 이 단독 묵구마린 세계 최초 금지 라면 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이 기사 하나를 정정 보도하기 싫어서 이런 왜곡을 계속 올리는 당신들 기레기로 인정합니다. 이 기레기가 했던 짓을 보세요. 네, 환경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정책의 담당 사무관이 이 기사의 메인 필자인 선배에게 박모 기자에게 이런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지라고 했다. 존댓말도 아니었다. 반말이었다고 한다. 너무나도 황당해 내가 따로 전화를 걸어 진짜 기레기라고 한 게 맞느냐라고 하니 네 라고 하며 그런 말이 듣기 싫었으면 기사를 똑바로 썼어야죠 라고 했다. 심지어 내게는 기자님이 모 회사의 말을 듣고 기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회사 홍보팀하고 나눈 카톡 내용도 봤다 라고 했다. 기레기 발언에 대해 거듭 항의하자 감정이 격해지며 그대가 항의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 그대라는 말로 존칭마저 집어던져버렸다. 이 사무관의 통화 내용은 전체본을 다 녹음해서 저장해 뒀다. 문재인 정부 5급 행정사무관이 언론에 대한 태도다. 언론에 이 정도였으니 기업들은 오죽했을까. 국민의 공복이 기자에게 기레기라는 일감을 서슴지 않는 시대다. 엄중하게 요청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께서 이 사안에 즉시적인 사과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담당 사무관도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 본인은 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일 뿐이고 해당 발언을 당사자에게 사과했다고 하지만 발언을 주사댕기엔 너무 늦었다. 타 언론사 선후배들께도 부탁드린다. 우리의 고된 업을 누군가 기레기라고 치부당했을 때 함께 연대하고 공감해 주길 부탁드린다. 15년간 묵묵하게 현업을 취재하며 때론 날카롭게 때론 따뜻하게 세상과 출입처 현안을 담아왔던 한 고참 시니어 차장 기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보복 기사 아닙니까? 기자가 기사로 보복을 하면 그게 기자입니까? 깡패지? 조폭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했어요. 이거는 환경부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낸 그런 오보입니다. 오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기레기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후속 기사를 세 개나 썼어요. 이걸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모든 언론 선후배 기자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 기레기라고 불릴 때 참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태를 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도 뭐 지 발미치고 5급 정부의 5급 정도면은 부시장급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실행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이거 쓸 거다. 이게 협박 아닙니까? 그 장영진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너무나 이제 화가 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영진 기자님이 사회부 기자로서 혹은 또 부장 데스크로서 네.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런 기사는 욕먹어서 싸죠. 아니 할인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 재포장을 금지시킨 건데. 맞습니다. 아니 재포장을 안 하면은 그 뭐 할 묶음 할인 이런 거 못 하나요? 더 하죠. 지금 뭐. 다 바코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찍기만 하면 이게 2 플러스 1인지 3 플러스 1인지 거기다가 사은품 주는지 마는지 다 나온다고. 네. 근데 그거를 다만 조금 더 노동력이 더 들어가고 좀 더 귀찮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걸 규제니 세계 최초의 규제니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웃기고 그리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최초로 많이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세계 최초면 어때요? 그게 환경에서 필요한 거면은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은 환경을 되게 파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비닐봉지가 예.
100년, 200년을 살았던 그 바다 거북을 죽이잖아요. 예, 죽이는 일도 그런 상황도 봤고요. 그건 인간이 함부로 버린 물건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세계 최초든 세계 두 번째든 필요한 규제가 있으면 하는 게 정상이죠. 당연하죠. 그걸 규제를 해서 할인이 안 되는 것처럼 그거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왜곡이고요. 그 기대기 지탄도 맞아요. 의도가 있는 기사였죠. 예. 그 악의적으로 왜곡한 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게 잘못된 기사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내리지 않겠죠. 하려면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렇게.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 사무관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 기레기라는 소리 듣지 했다는 거예요. 가는 기사가 고와요. 오는 말도 없죠. 이래놓고 나중에 또 사무관이 그 개인한테는 박모 기자한테는 사과를 했대. 그런데 이거 보복 기사를 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 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기자는 세종시 대변인 머리를 소주병으로 깠대.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 기자야 조폭이야. 기자가 맞았다더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는데 때렸다는 저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소주병으로 깠대. 예, 아니 그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얘기 몇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깐족대다가 맞았다 그래가지고 야 잘 살았지 왜 얼마나 깐족됐길래 캐냐 막 이랬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제가 처음 들었네요. 우리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기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 진짜 창피하네 이런 기자들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장영진 기자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